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TV 특별기획에선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현장을 찾아 그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첫 번째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경기도 화성에 다녀왔습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가 오는 4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는 기독인연합이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가 기대했던 이른바 하노이 선언은 결국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둘째 날인 2월 28일 오전 회담을 진행한 뒤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선언문 공동 서명식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완화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먼저 이루길 요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의 회담 중단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전 세계 정상 간 회담에 성공 사례를 깨는 돌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상회담은 사전 실무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만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며 1차 회담보다 진전된 대화를 나눈 만큼 앞으로도 합의점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앞으로 실무 협의가 이어질 거란 점을 언급하며 북미 간 협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외교적 수사가 포함된 언급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져올 북미 동향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일본 교회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인たち朝鮮総督の対応は悪行に悪非道なものでありまして、この運動に変わった多くの人が殺されたり、傷つけられたり、火をつけて家を焼かれたりしました。 한일 친선협회 회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가 사죄문을 발표합니다. 올해 92세 노장인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함께 온 20여 명의 일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에 참석해 사죄했고 2015년 8월 광복 70년을 맞는 해엔 서울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란 친선 선교협력회 회장인 요시다 코조 목사를 한국에 파송해 사죄와 화해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이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국교회 관계자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일본교회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첨예한 관계들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교회의 사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일본의 명확한 사과를 통해 묶여있는 한일 관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회복되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구TV 뉴스 여선아입니다. 일제 강점 속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구TV는 3.1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역할을 돌아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중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도 화성 일대도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일본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 놓아 외쳤던 3.1운동의 흔적과 온전히 사과받지 못한 학살 사건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이곳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학살 현장은 1982년 사적 299호로 지정됐습니다. 1919년 화성 지역에 3.1운동이 거세지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방화, 폭력, 살상, 고문 등을 자행하며 주민들을 진압했습니다. 이 가운데 1919년 4월 15일 화성 제암교회에서 일어난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일제가 가장 잔인하게 민간인을 탄압했던 사건으로 꼽힙니다. 사건을 세계에 알린 캐나다 스코필드 선교사에 따르면 일본군은 15세 이상의 남자를 제암교회로 모이게 한 후 문을 잠그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는 불을 질렀습니다. 23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은 사건이 발생된 지 수십 년이 지난 1982년 제암교회 뒤편 합동 순국묘에 안장됐고 불에 탄 제암교회 터에는 3.1운동 순국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제암교회는 그 옆 부지에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셨을까? 매 맞고 오게가 치고 죽임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나는 희생된다 할지라도 후손들에게만은 이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사각오로 나섰던 분. 일제의 학살은 제암리뿐만 아니라 고주리, 수촌리 등 화성 전역에서 자행됐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촌교회도 일본군의 만행에 전소됐다가 1922년 아펜젤러 선교사의 도움으로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학살 사건을 주도한 아리타 도시오 중위는 군사재판에 회부됐음에도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학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측이 주장하는 무죄 선고 사유입니다. 현재 제암리에는 70가구 3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3.1운동 희생자 직계 유가족은 6가구입니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피하고 있어 선조들과 후손들의 역사적 상처와 눈물은 아직까지 씻겨지지 못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뉴스 리포트입니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는 4월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4일엔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형법의 낙태죄는 1995년 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간간 등에 의해 임신된 경우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위헌 심판을 앞두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란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폐지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가 인공임신 중절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분류하면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7년 만에 낙태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낙태죄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 차원에서 태아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며 낙태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거세 대립된 갈등은 사회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인공임신 중절 실태 조사는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당수의 경험자를 통해 상담 제도나 사회 인식 등 정책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단순히 인공임신 중절에 대한 실태 조사에 불과해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진영의 입장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찬반의 의견을 살펴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여성의 건강이 우선인지 생명 보호가 우선인지의 여부입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쪽은 기본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 자체로 안전한 낙태가 이루어질 수 없고 곧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며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낙태를 실제로 미혼 여성이 성관계를 하고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실제 통계를 봤을 때 기혼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명 앞에 선택이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고려하는 것. 아이가 태어난다고만 해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만큼 진정한 생명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길입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낙태법이 지금까지 여성을 차별하기보단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병원에서 아주 뜻 있는 의사가 아니고는 거의 다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합니다. 지금 그것도 오히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내 출산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낙태죄가 없다면 내 출산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낙태 자체가 여성한테 굉장히 여성을 망가치는 그 행위예요. 그 자체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인가의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찬반 진영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낙태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기본권 등 다양한 범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어느 한쪽의 의견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성 혼자 감당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는 오는 4월 1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인연합이 3.1절을 앞두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체는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는 3.1운동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강 목사는 3.1 정신엔 자주와 평화, 연대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민중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현 시대의 기독인들이 묵상해야 하는 가치이자 영원히 따라야 할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은 한국교회가 기독 선배들의 신앙유산을 올바로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신앙적 다짐이 담겼습니다. 한편 기독인연합은 두레교회와 높은 뜻 하늘교회를 비롯한 6개 교회와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14개 단체가 소속돼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현충원 참배로 당대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황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다시 전진, 자유한국당이 이뤄내겠다고 적으며 강한 포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황 대표는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당선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7년 피해액인 2,431억 원보다 82.7%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전체 피해자는 4만 8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유혹해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 범죄가 가장 많았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손인 황실문화재단 이석 이사장이 일왕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전북 지역 일간지 광고를 통해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은 오만과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쟁 범죄에 책임 있는 일왕과 일본 정부는 23분밖에 남지 않은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평화통일연대가 3.1운동 100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3.1운동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혁명적으로 전환한 사건이라며 3.1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간 나라와 민족의 정의와 평화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도 반성했습니다. 성폭력과 금권선거 의혹을 받은 전준구 목사를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한 감리교 공대위가 3월 22일 활동보고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대위에서 활동해온 홍보연, 신기식 목사가 전준구 목사 사건으로 본 교회 성폭력, 목사의 성범죄를 방조한 교회 재판의 실체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와 목회리더십연구소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3월 20일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에선 정치와 경제, 직업 등 여러 의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강사론 조성돈 교수, 정재영 교수, 장진원 목사가 나섭니다. 선교한국이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라이프에즈 미션스쿨을 진행합니다. 일상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강의는 선교한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